반갑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요 두 가지가 딱 그 이거 뭔가면요 병진돼야 된다. 병진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종사님께서는요 정신문맥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문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문맥을 이제 그렇게 이게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 문명도 발전해야 돼요. 아, 지금 우리가요. 물질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얼마나 살기 편리합니까? 좀 편리하죠? 엄청 편리해요. 아이고, 예전에는 한양 서울 한번 가는데요. 한양 천리 가면 미터리 삼바싱보 하여간 맨날 며칠 걸어 올라갔다 걸어 내려고 안 그렇습니까? 아, 근데 저는요, 지난 일요일 날 KTX 딱 타니까요. 1시간 10분 딱 하니까 도착해요. 뷔페 딱 보고 또 딱 타니까 또, 여, 한 이제 3시 반 되니까 익산역에 딱 도착해요. 익산역에 도착해갖고 또 택시 딱 타니까 정보 가자고 하니까 요 앞에다가 딱 내렸다 줘요. 아이고,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서요. 이게 지금요, 이 물질 문명도요, 이게 지금 엄청 인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를요, 하나를 절대로 이 내외가 겸전해야지, 이게 지금 그 한쪽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요, 과거 우리가 그 원시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에는요, 사실은요, 그, 저, 원시 신앙, 원시 신앙 있죠? 원시 신앙의 모습은 뭔가 하면요, 산신당,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뭐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열심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요, 산신각 있죠? 절에 가면 산신각 있습니까? 또 뭐 있나, 칠성각 있죠? 칠성각. 이거 뭔가 하면 민간 신앙이에요. 그래서 불교는요, 대단히 뭔가 하면요, 포용적이에요, 불교는요. 근데 서양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배타적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딱딱 배타적이거든. 근데 불교, 동양의 종교는 뭔가, 이게 포용의 종교예요, 동양의 종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교섭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요,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민간 신앙들을 불교가 다 포용해 버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절에 있는 산신각이고 칠성각이고 한다 이 말이죠. 그 칠성각은 뭔가 하면 칠성신앙 아닙니까? 산신각은 뭡니까? 산신신앙 아닙니까? 대종사님께서도 처음 말이죠, 삼바체 기도 왜 하셨습니까? 산신 만나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과거 원시 시대는요, 정신의 세계가 이제 상당히 발달했어요. 그게 산신 신앙하고 칠성 신앙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도요, 육신 생활 어땠습니까? 편리했습니까? 하는 거죠. 그게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신 계비가의 기치를 높이 들으셨지만도 물질을 절대로 말이죠, 하시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린애께 칼 대준 거, 여기서 나오는 것만요. 어린애께 칼 대준 거. 철이 없다, 이 말이죠. 철이 없다, 이 말은요. 철 없다. 아, 요새 철이 없어요. 아따, 철이 없어지는데. 지금 아카시아 꽃이. 6월 달에 피는 아카시아 꽃이요. 지금 다 져버렸어요. 철이 없어요, 지금요. 사람이 철이 없으니까 세월도 철이 없어요. 다 이제 철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재앙이에요. 그게 이 철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철 모르는 아이에게 그 이제 칼 져준 것 같다. 이제 정신 문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 이제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그 이제 비유를 여기서 지금 이제 저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저 이게 있어요. 그이두 가지는요, 절대로 병진해야 되는 것이지 한쪽으로 기울이지면 안 돼요. 한쪽으로 기울이지면 안 된다. 근데요, 말이 한쪽으로 기울이지면 안 된다고 하지. 실제로는요,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어디로 기울이진 사람입니까? 다르시는구만요. 저는 정신문명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요, 종교를 믿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인 생활만 하면서 소유와 부를 축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입니까? 물질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죠. 그래서요, 이두 가지는요, 철저로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제 그 강조를 이제 이 장에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 교육법 이제 31장과 32장에서 지금 이제 하고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마지막에 그 탄식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이제 탄식을 하는가 하면 이제 저 물질 문명은요, 이거는요, 효과가 빨리 나타나죠? 금방 안 나타납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발명가에 의해서 발명가. 그래갖고 효능이 속도가 빨라요. 금방 나타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금방 나타나요. 근데요, 이 정, 아니, 내가 거꾸로, 이 물질 문명이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신 문명은요? 도덕가. 도덕가가 지금. 그 도덕가가 하는데 효능이 뭔가 하면 늦어요. 느리다. 이 느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효능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금방금방. 아,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 그 이제 서울 가가지고 법회를 지금 딱 이제 보면서요, 어느 교도가 한 분요 감상담을 하시더라니까. 감상담을요. 그런데 입교한 지딱 4년째래요, 금년이. 그런 교도가 감상담을 하는 거예요. 감상담을 하는데 자기 가족들을요, 자기 가족들을 자기가 원불교를 알고, 야, 이거 참 멋진 종교다 하는 것을 이제 감지를 딱 하고는 원불교 입교를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싹 입교다 시켰어요. 자, 그런가 하면요, 자기 아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싹 시켜버렸어요. 했거든요. 이런 지금 교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니까요, 교도들이 박수를 치더라니까요.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회장님 못 다니면 맨날 당신만 좋아갖고 교당 댕기지. 옆에 사람들한테 한 사람한테도 권하지는 못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권하는데 말안 들어요. 아따, 아이고. 그래서요, 제가요, 부산 살때 뭐라고 했는가 아십니까? 불공 중에서 최고의 불공은 뭐라 그랬죠? 교당 갑시다. 용기 있게 거네요. 이게 말이죠, 불공 중에서 최고의 불공이다. 이 운동을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당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일 간단히 못 하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 또, 열심히 지금 방문은 열심히 하시는데, 아이가 익산 시, 뭐, 신문, 그거 갖고 지금 계속 이제, 제 방도 지금 왔다 갔다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오시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러죠? 그것 때문에, 신문 때문에 오신, 그거 하시는 건 많지.
교당도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그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치우치도 안 됩니다. 또 이쪽으로 치우치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병진돼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쪽으로 치우치면은 정신적으로 치우치면은 이게 이제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게 되거든요.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뭔가 하면요. 물질분 방면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두워지잖아요. 제가요. 아,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라고 아까 지금 단정하셨죠, 뭐도요? 이제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제 단정을 하니까요. 그런데 또 이쪽으로 또 치우쳐도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선택을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걸 이제 우리는 둘을 다 뭔가면요 병진하고 쌍전해야 돼요. 쌍전, 쌍전하는 거예요. 자, 쌍전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그 되는데 사실은요 인간은요 인간 생활을 보면요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죠?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기술 경쟁력의 시대죠. 기술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집단과 단체, 그건 앞서가죠. 근데 기술이 없으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건 뭔가 하면 두뇌 경제 그랬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두뇌 경제의 경쟁에, 치열한 두뇌 경쟁의 시대에 지금 돌입해 있다, 이 말이죠. 치열한 두뇌 경제의 이 시대에 돌입해 있는 이 상황을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를 여럿이 가지고 언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은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요? 감성경제라 그랬죠? 자, 감성경제. 자, 지금요. 제가 지금 그 산업을 쭉 얘기 안 했습니까? 산업요. 제 산업을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소득의 원천이 제일 처음에 산업에서 소득의 원천은 뭐라 그랬죠? 농경사회는요? 아니죠. 농경사회의 소득의 원천은? 농산물. 예. 또 산업사회로 발전하죠? 산업사회의 소득의 원천은 뭐라 그랬죠? 공산품. 그 다음에 또 그 넘어가서 뭐로 갔죠? 지식정보사회죠? 지식정보사회 소득의 원천은 뭐죠? 지식정보가 아니죠. 신지식. 신지식! 신지식이 소득의 원천이에요. 신지식이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요 감성경제예요. 그 감성경제가 뭔가 하면요 자, 우리가요 하드웨어 뭡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딱딱한 옷이에요. 소프트웨어, 부드러운 옷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지나서 마지막에 어떤 웨어가 필요하냐? 제가 강조만 했는데 감성? 마인드웨어. 마인드웨어. 마인드가 뭡니까? 마음 산업. 마음 산업.
마음 공부가, 마음 공부가, 마음 공부가 소득의 원천이 돼야 돼요. 소득의 원천. 이거요. 이거 갖고 우리 돈 좀 법시다. 이 생각 해봤습니까? 경선님, 우리 돈 법시다. 돈 버는데 뭔가 앞으로는요, 최신 산업이에요. 최신 산업은 뭐로 가야 되는가 하면 마인드웨어. 마음 산업 시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 공부가 돈을 벌어야 돼요. 마음 공부가 돈을 번다.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108배 하면서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내용 중에서 이제 지금 요새 첫 번째로 들어간 것이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 원광대학 교육부였어요. 국가에서. 거룩할 30. 하는 아젠다입니다. 거룩할 30. 이 아젠다 이름이에요. 아젠다가, 아이고, 자꾸 내가 이게 지금 어려운 말을 많이 써가지고. 자, 거룩할 30. 하는 아젠다가 국가에서 지금 모집해가지고 광고가 떴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 지금 거룩할 이 30에 30개의 거룩할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할 대학. 경선님 알아두세요. 자, 거룩할 30개를 하는데 이 30개도 어디다 이제 하는가 하면 수도권 대학은 안 준답니다. 그게 로컬이지. 그러죠? 지방대학만 주는 거요. 권역별로. 근데 선정이 되면은 얼마를 지원해 주는가 하면 국가에서요. 천억. 천억. 와, 이 공고가 떴다니까. 자, 이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소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광대 총장님 만났어요. 갖고 내가 진행하는 과정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요 요새 뭐 정부에서 지금 장관들 이름도 잘 몰라요. 그렇죠? 안 그럽니까? 장관들요. 관심도 없고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요 지금 교육부 장관이요. 저 이사장 할 때 대학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때 했던 이교 하여간 그런 것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분이 원광대학 방 내가 모시고 왔거든요. 모시고 와 강연하고 그러고 이제 원광대학에다 내가 정성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대가를 탁 주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그거를 탈피해 나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장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하니까 이제 지금 설계팀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이제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요. 어린이 아이들 돌봄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합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왜 이걸 하느냐고요? 하라쳐.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방대학에다가 말입니다. 30개의 지방대학에다가 한 대학에 천억씩을 지원하는 이 아젠다를 지금 공모하고 있는 거요. 이거 돼야겠습니까? 안 돼야겠습니까? 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요. 원광대학. 그로칼 30. 이거 선정되도록 기도하자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이런 것이 뭔가면요. 이게 뭔가 이게 어린이 돌봄이세요. 이 마음 산업 아닙니까?
마음 산업이에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러세요. 지금 설계팀을 만들어가지고요. 막 그 팀에서 논의를 하면서 하는데, 그 이제 그 논의를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요. 그 속에서 반드시 이제 좋은 안들이 모두 나오겠죠? 좋은 안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좋은 안들이 나오는 것들이 잘 우리가 말이죠. 집단 지성이 잘 조정돼가지고 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말이죠. 참 이것에 꼭 이제 되는데 이게 뭔가만요. 그러니까요. 지금 설계를 잘 해갖고 넣느냐. 그게 마음을 지금 우리가 머리를 모으는 것이죠. 해가지고 해가지고요. 잘 하면은 이 마음 산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천억을 번다니까. 자, 마음 산업 대단하죠? 그게 이런 지금 말이죠. 산업의 시대로 우리 원불교는 이 땅에 왜 탄생했느냐? 마인드웨어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원불교가 지금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열어 주신 거예요. 우리요, 마음 산업 이거 말이죠. 선도적으로 이끌어 갑시다요. 자, 이제 이런 이제 노력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해야 그 되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지금 그 교육품 2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지금 하면서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것이요. 이거는 효능이 굉장히 빠르나, 이건 느, 이제 정신은 이제 느리다 그랬죠. 느리다고 했는데, 느리지만도 느린 것이 근본이 돼가지고 빠른 것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죠? 느린 것이 근본이 돼갖고 빠른 것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말이죠.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말로는 마음공부, 마음공부, 원불교 뭐 하는 곳입니까? 마음공부하는 곳이죠. 마음공부, 마음공부. 하지만 또 그 마음공부가 뭔가 하면요. 산업이 돼야 돼요. 산업으로 성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산업으로 성화시키는 마음공부를 우리가 말이죠. 우리 원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거를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오늘 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조금 그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자, 이제 그게 뭐 제가 이제 조금 고전을 이제 좀 인용을 해가지고 한번 이 정신문명의 그 중요성을 그럼 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덜거자죠. 직은 뭡니까? 고들직. 이거는 착 그러죠. 어긋날 착. 근데 여기서는 착으로 안 읽어요. 이걸 뭐라는가 하면 조. 조로 읽어요. 도는 뭐, 조, 둘조. 둘조가 뭡니까? 둔다. 둔다가 뭡니까? 놓는다. 놓는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모든 왕은 뭡니까? 왕. 구벌 왕. 구벌 왕, 굽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굽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뭔가 하면 직은 바로 서는 것이죠. 이건 이제 굽는 것이죠.
자, 직을 들어가지고 구분 것을 조두요. 자, 이게 이제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공자, 아, 이제 논어,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단어예요. 아이고, 여러분들 내가 이제 오늘 논어까지 가르치네요. 자, 논어까지 이제 지금 이제 가르칩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이요.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원문에 비해 가지고요. 거직조 제왕적 거직조 제왕적 뭔 말입니까? 민복. 예. 자, 그 바른 것을 들어가지고 굽은 것 위에다가 놓아요. 두요. 굽은 것 위에다가 바른 것, 바름을 들어가지고 굽은 것 위에다가 놓아요. 놓은 적, 이렇게 된 적, 어떻게 된가? 민복이라. 민복이 뭡니까? 백성이 복종한다. 따른다. 아시겠죠? 뭔 말인가 알겠죠? 아이, 모르는가 봐. 아이, 수타님. 바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굽은 사람. 위에다가 바른 사람을 세워요. 이제 알겠죠? 뭔 뜻인가? 아이, 굽은 사람 위에다가 바른 사람을 딱 세우는 거요. 거직이라 이 말은 둔다 이거지요. 그 두는 거요. 두는데 어디에 두는 거면요. 굽은 사람 위에다가 바른 사람을 세우는 거요.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민복이지. 백성들이 복종해요. 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지금 이것을요. 이제 그 왕, 조, 직접, 그 왕, 조, 직접. 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 반대죠. 자, 그 왕 굽은 것을 들어요. 굽은 사람을 들어요. 그리고 어디에 주는가 막 바른 데에다가 올려놔요. 굽은 사람을 바른 데다가 올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민 불복이라. 따르질 않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알았죠. 이거 말이지. 자, 공자님 말씀이죠. 진짜. 안 그렇습니까? 고금을 통해 가지고요. 모두가 다 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금이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없어요. 자, 이게 이 직과 왕. 이 왕과 직. 자, 여 위의 것은 뭔가 하면요. 직이 주가 됐죠. 그리고 왕이 밑으로 갔죠. 그런데 여는 뭔가면요. 왕이 위로 올라갔어요. 굽은 것이, 굽은 사람이. 여는 뭔가면요. 직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래 되면 말이죠. 민불복이라. 백성이 안 따라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직가 자, 왕 이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직가 왕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요. 자, 직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하면 직은 뭔가 하면 정의예요. 바른 것이에요. 바른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 바른 거예요. 정은 지금. 그러면 왕은 이건 뭔가 하면요. 정의 반대가 뭡니까? 사. 정, 사. 사뜻, 사사로운. 이건 바른 거예요. 자, 사람으로 보면 이건 정, 바른 사람이에요. 직은요. 그 왕은 뭔가 하면 사뜻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지도자로 있어요. 그 집단과 단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은 뭐 뻔하게 다 아는구만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그런 현상 지금 보고 안 있습니까? 보고 있으면서도 안 보는 체 한 것 같아요. 아니, 말을 못해서. 자, 이 지금 직은 정이고 이건 사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또 이 직은 이거 뭔가 하면 공이에요. 이게 왕은 뭔가 하면요. 사예요. 공, 사예요. 공을 주장하는 사람. 그것은 직이에요. 직이다. 논의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논의에서요. 이 공변될 공제. 공변될 공제. 우리가 공심 얘기하죠. 공심. 이거 뭔가 사심 얘기하죠. 하나의 집단과 단체가 형성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하면요. 그 집단과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도자가 필요한데, 아, 그거 전에? 돈이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단체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죠. 예,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자, 돈은 필수입니다. 에이. 자, 이제 가는데. 근데 우리가 하다가 보면요. 공은 공심 아닙니까? 공변될 마음이죠. 공을 이해하는 마음이죠. 사실은요. 우리 교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 교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 공의 덩치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축조합, 방공사, 처음 하신 것이 뭐, 이 공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총부에서 할 때, 지금 그 대종사님 사모님 10타원 사모님이, 양하원 사모님이 지금 저 회관에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건 잘 아시네. 정말로 하원이는 집에 가서 먹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형성된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형성됐다 이 말이죠. 당신 사모님한테 밥 한 끼 먹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해가지고 그 밥 한 끼를 못 먹게 하고. 공의 덩치죠. 그런데요. 집단이 형성되고 나면은 그
집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공적으로 돈을 필요한데 그것을 말이죠. 공적으로 집단을 이용해 갖고 돈을 벌 수도 있죠. 하,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내가 이제 못할 얘기 많은데요. 자, 제가 그 어느 종교 지도자 그 이제 그거를 갔는데요. 세미나를 갔는데 탄생 100주년 세미나를 갔는데 어느 교수가요 나와갖고 그 지도자를 종교 지도자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을 나도 가서 이제 그 찬양을 그 양반 정말로 아주 대단한 분이었다 이런 이제 역할들을 모두 하셨다는 걸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다 그렇게 해줬는데 마지막에요 학자인 손봉호 교수가 탁 나가지만 참 내가 참 깜짝 놀랄 소리 들었어요. 뭔가만 어떤 단체를 대형화 시켜가지고 그 대형화 시킨 그 단체가 오히려 그 종교가 지향하는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훼손시키는 시초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분이 제공했다. 이거 엄청난 잘못이다. 우리 못 키워가지고 모두 난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것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은 작은 것이 아름다워요. 조그만 것이 아름답다 이 말이죠. 반드시요. 커지면은 단체와 집단이 커지면은 그 단체와 집단의 기생에서 사는 이용해갖고 사는 사람이 붙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손님 하나라도 더 끌기 위해서 간다니까? 왜 갑니까? 사람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아니,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잘합니까? 예,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이게 공사예요. 공사.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직은요 정의예요. 왕은 뭡니까? 불이에요. 알겠죠? 정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이가 위에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 집단과 단체는. 그러니까요, 정말로 공자님 말씀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자, 또 여기서요, 저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이게 뭔가 직언요 정신이에요. 그러면 왕은 뭡니까? 물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질. 물질. 물질이에요, 왕은요. 이거 물질. 그래서요, 물질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뭐가 올라 정신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직이 앞에 위에 서야 된다 이 말이죠. 직이요. 그래서 직이 서고 물질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 이런 이제 구조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다음에요. 자, 그러면요. 직은 뭔가면요 보온이에요. 왕은 뭡니까? 배은이에요. 배은이에요. 왕은 배은이에요. 자, 그러고요. 지금요, 그, 이제, 직은 뭔가면 감사해요. 왕은 뭔가면요, 원망. 원망이에요, 왕은요, 원망.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딱, 이제,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오늘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우리 교단은요. 사요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사요의 첫째는 뭡니까? 자력 양성. 두 번째는요. 지자본이. 세 번째는 타자녀 교육. 네 번째는 공도자 숭배. 자. 그런데
지금 뭔가면요, 정신의 자주력이 확실하게 자기의 이 정체성이 선 사람이에요. 지금이죠? 지금. 왕은 뭔가면요, 정신의 자주력이 안 선 사람이에요. 근데 서도, 자주력이 서도요. 잘못된 의식과 감각을 가지고 선 사람, 자주력이 선 사람, 그걸 뭔가 하면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자주력이 선 사람이 뭡니까? 왕이지요. 왕입니까? 직입니까? 왕이지요. 아, 그러니까요. 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당한 정신의 자주력이에요. 그거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주력은 서긴 섰어요. 지 주관이 뚜렷해요. 근데 잘못된 주관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요. 그런 지도자 지금 보고 있죠? 아니, 안 봅니다. 그러죠. 자, 그러죠. 그러고. 그 다음에 말이죠. 사유의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지자본이 아닙니까? 지자본이에요. 지자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직이고 위에서 해야죠. 반대로 우자가, 지자의 위에 우자가 서면은 어째 됩니까? 자, 민불복이에요. 백성이 안 따라요.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 공자님은요, 진짜 참말로 이런 지금, 근데 그게 이게요. 그러니까 고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요, 고금을 통해서 정말 이 정당한 이치와 이것은요, 고금을 통해서 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요, 교육품 이 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항상 말입니다. 우리는요, 정신, 물질 위에 정신이 서야 돼요. 그렇죠? 정신 위에 물질이 서면은 안 돼요. 자, 물질 위에 정신이 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정신 위에 물질이 서버리면은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사건들이 어디서 생기는 거 아십니까? 정신 위에 물질이 서요, 섰어요. 정신 위에 선 물질, 그거는 뭔가 먼저 잘못된 물질이에요. 이게 말이죠, 세상을 망치고 그 집단과 단체를 망치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백성이 따르고 안 따르고는 말입니다, 정신이 바른 사람이 끌고 가는 것과 정신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끌고 가는 그 집단과 단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 말이죠, 이 교육품에서 말씀하신 지금 정신문명, 이 정신문명을 물질문명의 위에다가 정신문명을 세워서 이 정신문명이 말입니다, 인류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들을 선용하고 잘 끌고 가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탄생된 종교가 음불교다 하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마음속으로 우리가 다 다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